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재 지킴이 단체 학회장 맡고 있는 조상렬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 창립한 지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전국의 각 지역에서 문화재를 지켜오고 있는 시민 지킴이들이 10년 동안 한 10만 명 가까이, 8만 5천에서 10만 명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연합을 해서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 우리가 참여를 하자 해서 재작년에 고공본부에서 창립을 했고, 저희 사무실은 대전 문화재청 청사학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단체들, 대경의 단체가 일단 연합회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에서 교동문화재단이라고 저기 단체를 운영을 해오고 있으면서 지킴이를 하고 있죠. 이제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대구광역시에서 저희들 지킴이들 전국대회를 치른 바가 있어요. 1박 2일 동안 여기에 각 전국에 있는 단체 대표 회원들에서 530명이 참여를 한 전국대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제가 며칠 얼마 전부터 계속 뜨거운 이슈가 돼서 신문에 나온 것들을 보고 이런 설악산 모세 케이블과 설치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 지킴이 단체에서도 당연히 천연기념물 보호 지구 있는 그 지역의 케이블과 설치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 본부를 두고 있는 지금 저 가운데 있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지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동만 우리 지자님이 저기 오셨거든요. 한번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죠. 어동만 지금. 그래서 서울 지회에서 먼저 성명서를 서울 지역의 단체 40여 단체가 먼저 6월 22일쯤에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전국대회를 통해서 그때 이제 530명이 모인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그저 이제 월요일 날 연합뉴스에 이제 뜨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국민행동협의에서도 아마 그것을 알게 돼서 이제 오늘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오늘 지금 저쪽에서 다른 일이 있는데 시간 좀 맞아서 잠깐 들려서 이걸 좀 모두 발언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성명서에 발표한 대로 저희들은 이제 문화재 지킴이라는 것이 문화재를 활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 활용이라는 것이 결국은 보존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존이 없는 활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실제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이라는 것을 이름하에 이것을 문화재 이용들의 심의를 갖다가 변경과 부결을 갖다가 무시하면서 중앙행심에서 이것을 양양군의 신청을 받아줬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행심이대로 이 의견이 만약에 받아들여져서 이게 설악산에 그런 계획과가 설치되면 설레를 남긴다면 아마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이라든지 자연환경 이런 지역은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우리 국민행동과 함께해서 우리 설악산 지구의 이런 계획과 설치가 다시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이고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 시민위원회를 열어서 변경 허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을 저희들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고 이러한 우리 지킴이들, 10만 명 지킴이들 뜻이 전 국민들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전문가 검토 의견 발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난 6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 이후에 여러 가지 굉장히 급박한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뒤에서 바로 감사원 위법 결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환경부 장관 인사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굉장히 오락가락한 이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된 입장 흐름들이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좀 다시 사상 케이블카 논란을 원점으로 돌린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과 관련돼서 최근에 그 언론에서도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과연 그러면 문화청이 중앙행심위의 처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다시 부결은 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재결의 법적 의미에 대한 해석 부분을 저희 민변의 그 최재용 변호사님을 모시고 정확하게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재결에 대한 의미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재용 변호사입니다. 거부자료 부분에서 좀 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제출할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재결에 대해서는 중앙행심위원회 결정은 쉽게 말해서 인용재결과 형성재결이 있습니다. 인용재결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이 다시 한번 문화재 현상 변경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 허가할지 불허를 할지 검토해라라는 요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형성재결을 만약 했다고 하면 그때는 중앙행심위원회가 문화재청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랬다면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다시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재심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이 문화재 현상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형성재결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판단은 재량행위 영역이기 때문에 기속행위가 아니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 즉 문화재청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볼 것을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인용재결의 효과를 저희들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속력의 효과라고 하는데요. 반복 금지효와 재처분 의무입니다. 자, 여기서 반복 금지효라는 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재결을 하면서 결정문상에 적시한 내용들, 즉 이 사건 처분, 최초에 처분했을 때 했던 것과 동일한 사유로는 동일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재청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문화재 향유권에 대한 부분 까지 고려해가지고 다시 한번 공익과 공익의 비교명을 통해서 이 오색삭도를 흡취하는 것이 문화재를 현상 유지함으로써 자선만대에 보고로 삼길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공익과, 그렇지 않고 노약자들과 장애인들, 이용약자들에게 향유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더 부합하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담겨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처분 의무는 따라서 자신들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재량 판단을 다시 한번 행사를 하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근거들, 판단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라는 의미 정도의 그런 요청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이러한 법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의를 하지 않고, 즉 문화재위원회의 재심 절차가 없이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현상변경을 허가해주거나 형식적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태에서 저희들이 금회 제출한 의견서에 나와있는 재반 사항들, 중앙행심위 결정에 모순된 내용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현상변경 허가를 해준다면 이것은 행정의 적법성, 적합성을 무시하는 반위헌적 처분권의 행사라고 규정하는 바입니다. 자, 인용재결에 대한 재심 절차를 보기에 앞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용재결의 근거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대법원 2013년 2월 14일 판결을 주요하게 내세웠습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에 대한 판례들은 국내에 두세 개 정도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상 변경이라는 것이 문화재청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현상 변경 불허가 됐을 경우에는 재판 자체가 잘 열리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행정심판위가 제시하고 있던 이 사안은 한국전력이 사유지에서 구형 충전탑을 누전 방지와
안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신형 송전탑으로 바꾸기 위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 삭도 경우에는 설치된 바가 없는 신규 사건을 설치하는 것인데, 한전에서 얘기했던 것은 기존 송전탑을 철거하고 새로운 송전탑을 짓는 문제라서 재산권의 침해 문제와 신규성 문제라는 점에서는 이 사건 사례에 직접 적용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판례 위반다 하더라도 한전에 대한 특성상 특이점 특이한 사항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인 원형 유지를 우선시할 것, 그 다음에 문화재의 훼손 가능성과 문화재 보존 관리에 미치는 공익적 요소, 그 다음에 문화재의 향유권을 고려한 공익적 요소를 비경량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별의 우승점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인용재결의 모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한 네 가지 정도의 모순점들이 있습니다. 각 개별적으로는 뭐 식물 분야에 대해서 식물, 지질, 경관, 곡물 이런 부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먼저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법적 권리가 아닌 문화재 향유권의 권리성을 임의로 인정한 다음 이를 공익으로 치환해서 문화재 보존을 통해 유지 관리되어 온 자연경관과 환경 훼손을 정당화하는 법리 오해 및 심리 기준을 모순되게 적용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2년도 판결에서 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재 지정이나 그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유족 후 보존 관리 등이 법적으로 확보되고 이를 통해서 확보된 문화재를 지역 주민이나 국민 일반 또는 학술 연구자가 활용하고 그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문화재의 향유에 대한 법적 권리가 국민들에게 인근 주민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의 이유는 문화재라는 것은 현 세대에서 향유하고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현재에 이르렀고 그 다음 미래 세대까지 함께 향유하고 공유할 우리 민족의 고유 자산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를 향유할 법적 권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국가가 이 문화재를 잘 보존 관리해 온 것을 국민들이 반사적으로 향유하면서 조상들의 얼과 그 풍미를 즐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향유권을 법적 권리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게 인정한 다음에 향유권에 대한 확보 공익이 우월하다고 판단한 이런 법리 오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 훼손 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두 쟁점을 논의하면서 기준 불일치에 모순된 것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훼손 가능성이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검토할 경우에는 이 사건 오색 삭도 사업 구간만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설악산 전체 국립공원 면적을 염두에 두고 훼손 면적이 0.0016%에 불과하다라고 하거나 이 사건 설악산 오색 삭도 설치 지역의 암괴 등은 북한산 국립공원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이 희소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이런 식의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재 향유권에 대한 주장을 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적시해야 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는 이미 오색 삭도와 동종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권금성 케이블카입니다. 설악산에 가보신 분들은 또한 포장된 탐방로에 휠체어도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였을 것입니다. 즉, 설악산 국립공원에 이 사건 오색 삭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문화재로서의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향유할 수 있는 대체 수단들은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심위원회는 훼손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이 전체 설악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했으면서도 문화재 향유 가능성을 언급할 때는 오색 삭도의 설치에 따른 검토만 했을 뿐이지 대체 수단으로서의 공동성 케이블카, 설악산 국립공원에 내재되어 있는 포장된 탐방로와 같은 대안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성 케이블카 뿐만 아니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가능을 설치함으로써 자본의 이익에 좀 더 추종하는 형태의 결론을 내어놓고 거기에 근거를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심위는 환경부 장관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청구를 한 바 있으므로 문화재청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와 결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좀 더 심대하게 평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국립공원 변경 계획을 한 환경부 장관의 행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6차 무역투자진흥위원회에서 오색 삭도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한 이후에 양양군이 이 사건 이제 3차 신청을 했었던 사안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4개월 만에 국립공원 계획 변경 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국립공원 계획 변경 처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논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로 진행이 된 바가 있었던 사안이었었죠. 더군다나 환경부 장관의 국립공원 계획 변경, 국립공원 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에 이루어져서 근거법이 다르고 국립공원으로서의 자연공원의 환경적 관리와 유지, 이용 상황을 고려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문화재관리청의 이 사건 문화재 현상 변경에 대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를 삼고 있으며 자연환경의 유지관리 이용이 아닌 문화재의 현상 유지라는 기본 원칙 하에서 이것을 관리할 것이냐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삼았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또 한 가지 환경부 장관이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양양군 관계자들이 형사재판을 받았었고요.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조사가 편파적이고 실제 자연 상태와 다른 동시물상의 축소 사실이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형심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의 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서 있었던 이러한 재반 문제들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단순히 환경부 장관의 결정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이러한 판단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 구간이 설악산 명소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보호가치가 높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는 비전문가인 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 구간은 문화재청이 천연보호구역으로서 설악산에 대한 장기 계획의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고 보호구역의 기본적 개념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설악산은 환경적 우수성과 보존 필요성에 의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1960년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자연환경적 가치와 관리 유지 등을 문화재청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IUCN의 카테고리 1A로 등급을 선정해서 부여받았고 이 1A 지역은 엄정 자연 보호전지로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문화재청이 이미 계획을 세워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문과 이용, 영향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제한하는 지역이어야 될 것이고 과학적 연구조사와 모니터링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지역이라고 통상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훼손된 오색 등산로에 대한 폐쇄 부분 또는 등산객 탐방 제한 부분은 결론으로 하고 추가적인 탐방객 수요를 과하게 창출시킬 수 있는 오색 삭도를 설치하는 것은 이러한 천연보호구역과 엄정 자연보전지 지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건 사업 구간은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핵심 구역에 해당하는 그 말 자체로서 엄정하게 현상 유지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핵심 구역이 아닌 전위 구역, 이런 완충 지역 이런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이용에 대한 상황을 고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심위원회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으로서의 생물권 보전지역 핵심 구역에 위치하는 이 사건 사업 구간의 보호구역의 의미에 대한 부지에서 보호 가치가 적다라는 무리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재청의 재심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님 죄송한데 고려사항은 이따가 홍 교수님이 아마 방학해서 예. 말씀해주실 것 같고요. 이 정도 결론을 이제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론 부분으로 얘기해드린다면 행심의 결정은 문화재의 현상 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을 과소평가하고 법적 권리가 아닌 문화재 생물권을 빙자해서 설악산 국립공원에 중복된 케이블카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것으로 현상 유지가 필요한 보호지역 공간 부분을 무력화한 것이기에 문화재청은 다시 한번 문화재 향유에 관한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의 제한적 수단들을 검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구역이고 생물권 보전지역 핵심구역이고 천연보호구역인 이 사업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대심의 결정을 통해서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밤을 새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명쾌하게 이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와 재부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행정적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그 앞서 말씀하셨던 최 변호사님이 어떤 법리적 해석을 좀 뒷받침할 만한 이번 행정위 결정의 어떤 비전문성 오류를 부산대 홍계 교수님께서, 홍석환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실 건데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방향 의견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려사항까지 포함해서.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의 홍석환 교수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른 문제는 해주신 최종 변호사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고 학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방향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대신 해야 될 것인가 전문가로서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문화재위원회 처분 취소 결정은 전문위원회라는 국가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완전하게 무시를 한 행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만이 모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라는 전문성, 그 다음에 각종 사회에 있는 모든 전문가 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견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부결할 수 있다.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외에는 없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전문성을 가지고 반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성을 가지고 행정의 절차를 가지고 반박했다면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것이네요.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기존 탐방 행태로 인한 외래종 병원군의 유익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한 이유는 설악산 그 천연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분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용하던 것이 막히고 지금 현재 케이블카를 통해서 이용이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케이블카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의 개념이 아니고요. 플러스의 개념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에 더해서 케이블카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겁니다. 경제성을 얘기할 때 케이블카 건설로 인해서 60만 명 이상이 오색을 더 방문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40만 명이 오색 케이블카를 오색 지구를 방문했는데요. 그 40만 명의 케이블카로 인해서 대청을 방문하는 것이 20만 명으로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60만 명이 그냥 케이블카를 더 이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대청을 올라가는 인원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완전하게 경제성과 환경성의 대립을 전혀 하나를 경제성 할 때는 사람이 많이 온다. 환경성 할 때는 사람이 대체된다. 이런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둘째, 다른 지역과 비교해 특별히 보존가치가 높거나 보존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1965년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한 얘기와 완전하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이 1965년에 지정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자연적으로 남아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지역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60년 이상 동안 천연보호구역을 열심히 관리해온 사람들은 허상을 관리한 것이 됩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60년 동안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자체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의 모든 권위를 완전하게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진다 그러면 행심위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전문가보다 문화재 관련 최고 전문가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중요한 지역을 더 잘 짚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중앙행심위에서 얘기하는 특별히 보존가치가 높거나 보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것을 구획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법률에서 그곳은 중요하다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문화재 관리 관련 법을 다 무시하고 과연 되물으면 국보 1호가 남대문이 중요하다는 객관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을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국보 1호가 국보 2호보다 보물 1호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객관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국보 1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다 인식되는 보호되어야만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용에 대한 얘기로서 경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중청대피소하고 군통신시설을 비교를 해서 이것이 케이블카보다 경관적으로 훼손이 적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천연기념 천연보호구역과 국립공원의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안에 정말로 중요한 그런 시설들,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시설들, 이렇게 필수 불가결한 시설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피소는 정말로 위험할 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해야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쩔 수 없이 활용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군사통신시설은 우리나라 전체 국가 안위를 담보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경제성 1.1 이렇게 나오는 돈 먹품 결제하는 그런 케이블카의 유흥시설과 일치를 시켜서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청와대와 우리 집 건물을 동일시해서 취급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비교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냥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과 번식활동에 불가능한 영향을 초래한다거나 고립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저는 여기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말로 행정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60년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보호지역이라고 했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해서 보호에 대한 가치를 아직까지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문화재청의 문제를 여기에서 제기를 했다면 충분히 인정할 만합니다. 그런데 가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를 통해서 가치가 확인이 안 됐는데 그 확인이 안 된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에 빌미를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달리 말하면 그러면 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것을 검증했느냐 개발 측에서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검증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검증을 해놨습니다. 개발이 야생동물 멸종위기 중에 서식처를 전부 다 파괴한 상태를 우리는 다 봤습니다. 설악산도 지금은 관달가슴곰이 동상으로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전부 다 멸종을 했고요. 호랑이도 멸종을 했고 늑대도 멸종을 했습니다. 흔한 여우도 다른 나라에서 그 흔한 여우도 멸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에 의한 영향이 아니라고 검증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검증이 안 됐다. 반대로 그것은 더 검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는 것들을 위해서 남겨둬야 되는 것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문화재의 향유를 얘기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향유를 얘기했는데 향유에 대한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향유를 하는 것도 있지만 TV를 보면서 향유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한테 들어서 향유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호랑이가 백두산에 있다 이런 말 하나만을 가지고도 감정적으로 향유를 하는 것입니다. 향유의 방식은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런 학업적인 향유의 방식을 문화재청이 아닌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그것이 오로지 문화재에 대한 향유다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비교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향유의 정도, 직접 향유입니다. 이것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전 세계 보호지역의 거의 최고봉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고요. 이 지역의 1년 방문객이 10년 평균 350만 명입니다. 설악산의 1년 방문객이 작년 기준으로 365만 명입니다. 옐로스톤하고 거의 비슷한 관광객이 1년에 방문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비슷한 향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면적은 설악산의 면적의 22배가 넘습니다. 22배가 넘는데 그렇다면 향유의 정도도 이미 22배가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찾아가는 옐로스톤보다 22배의 직접 향유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행심위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향유권이 부족하냐 60만 명이 더 와야 되느냐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미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350만 명이 오는 것이 너무 향유권이 크다 그래서 입장료를 올립니다. 3만 4천 원 정도로 입장료를 올립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2배의 향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관광객을 60만 명을 더 늘리려고 하는 이런 정책. 이것이 과연 전문가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가 과연 미국은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인가 이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우리가 향유권을 너무 과도하게 지금도 남용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용 관점, 문화의 향유 관점에서 문화재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판정을 할 것인가는 향유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향유의 관점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지정을 할 때 기념물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보존 관리와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는 향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기회가 이 천연보호구역에서 향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모든 국민을 위한 향유의 정도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법적 향유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IUCN 보호지역 1A가 기준이 됩니다. 문화재청이 환경부가 시켜서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터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문화재청에서 1A로 결정을 해서 국제사회 IUCN에 등록을 시킨 결과입니다. 왜냐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의 천연보호구역이 정확하게 1A와 일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경관을 향유하고 직접 향유에 대한 카테고리는 5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5로 등록을 했으면 됩니다. 근데 1A로 등록을 한 것은 사람을 들여보내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A는 탐방객, 단순 탐방객도 금지를 합니다. 과학조사만을 그리고 모니터링만을 인정을 하는데 천연보호구역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기 때문에 1A로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연보호구역과 1A의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그냥 카테고리 5, 그 다음에 천연보호구역이 아닌 경관, 뭐 유지지역, 유원지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유네스코 MAB의 생물권 보존지역의 개념입니다. MAB의 생물권 보존지역의 개념은 자연의 보존만이 아니라 인간의 향유를 가장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연의 보존과 인간의 향유, 중앙행심위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유네스코 MAB의 생물권 보존 지역입니다. 그때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생물권 보존 지역은 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간 구획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 구획은 핵심 지역, 완충 지역, 전위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이용에 대한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는 지역은 전위 지역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전위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결정했느냐? 역시 개발주의자들도 있고요. 개발을 위한, 관광 개발을 위한 분들도 계시고 MAB에는 상당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에서 천연보호구역의 대부분의 지역은 핵심 지역으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핵심 지역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결정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역시 과학적 조사와 모니터링만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향유의 관점에서 핵심 지역에서 허용할 수 있는 향유의 정도는 과학적 조사와 모니터링이 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도나지위원회는 향유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위 지역에서 이런 케이블카의 건설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또 전위 지역의 향유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보존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용과 보존의 조화를 위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인데 천연보호구역이라는 법률적 특성,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가 지금까지 82년에 MAB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30년 이상을 국제사회에 그렇게 하겠다고 논의했던 것들, 이것을 전부 다 무너뜨리지 않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향유의 개념에서 이 문제를 당연하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중앙행정심판이 결정과 관련된 그 법리적 그리고 학술적 관점에서 검토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명호 부소장님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좀 그 최변 사님께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서두에 말씀하실 때 행정심판 그 재결의 종류를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인용재결과 형성재결을 말씀하셨는데 문서상으로는 이행재결과 형성재결로 나와있는데 정확히 그걸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 인용재결의 형태가 이행재결과 형성재결입니다. 네네. 예, 맞습니다. 네네.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앞선 전문가분들의 검토 의견에 근거해서 그럼 앞으로 문화재청 그리고 문화재위원회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행정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태지평연구소의 명호 부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 5분 안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생태지평연구소의 명호입니다. 앞서 그 법리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전문적 내용 관련돼서는 최종 변호사님하고 홍숙환 교수님 발제 내용 자료들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혼란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국내에는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된 그 심의권을 가진 위원회들이 꽤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국가습지정책을 결정을 하는 또는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습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를 틀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열안지역의 내리과 관련돼서는 열안관리법 15조에 따라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같은 경우는 제3차 국가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그러니까 국가단위 매립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지역 지자체들이 지역의 연안을 매립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공유수면 매립 신청을 하면은 그것을 10년 주기로 해서 보통 평가하고
매립했느냐 못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만일에 이런 위원회들이 그 대부분의 위원회들의 이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이런 위원회들이 지자체에서 신청했던 매립 사업들을 부결하거나 반려했을 때, 그럼 지자체들이 동일하게 그 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걸었을 때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허용을 할 것인가? 사실 굉장히 난제가 벌어진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향후에 이런 각종 위원회나 신입권을 가진 위원회들의 활동을 어쨌든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세균사 사람의 결과 세균사 등재와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세균사 등재를 할 때는 국제 유네스코 쪽에 이제 등재를 할 때는 역진강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지역 설계를 할 때, 보호지역으로 설계를 해서 이후에 보호관리 정책을 진행을 할 때 일정 주기 이후에 점검을 해서 세계유산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6년 주기로 평가를 합니다. 재평가 기간 동안에 생물다양성 등 세계유산 등재 기준이 과거보다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등재 시점보다 오히려 보호관리를 더 잘해서 나아지는 조건이어야만 그 세계적인 보호지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악산 부분 관련돼서 판단할 때 설악산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5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5가지 정보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볼 때 과연 보호지역을 지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보호지역 지정 목적과 그 목적에 적합한 보호관리 정책을 수행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가를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케이블카 정책은 사실상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을 제도상에 맞게끔 관리를 못한 지점에서부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범 교수님이 그 미국 사례와 국내 사례를 비교를 하셨는데요. 이미 설악산 같은 경우는 문화재 향유권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너무 많은 과다한 이용에 따른 생태 부활량이 과다하다는 부분들이 문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들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공간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과다한 이용계획을 통제할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되고 기후 이후에 나머지 관리 정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감은 대략적으로 6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5년 보존이라는 57년, 문화재 보호법 만들어지고 5000년 보호구역 설정한 이후에 57년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문화재 원형 유지의 기본 원칙들은 훼손되지 않았고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천연 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 번의 케이블카를 놓기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1982년도에 두 번 있었고요. 작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국립공원 제도와 다르게 천연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로서 천연 보호구역을 지키기 위해서 세 번 다 부결됐었고, 이 결정에 의해서 사실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넓은 사냥 서식지이자 멸종위종 서식지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연보호구역 보존 의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중첩되게 보호지역을 만드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개, 그 다음에 2개의 국제협약을 동시에 중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호지역 중첩관리라는 것은 사실 한쪽에서 문제점이 있지만은, 보호지역 통합관리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지만은, 각각의 기관들이 보호지역 지정 목적에 맞게끔 중요성을 각각 인정했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보호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평가를 하고 있는 IUCN 카테고리에 따르면 1A로 되어 있는데요. 1A가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되는 지역들입니다. 과학적 연구조사와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 제한적 이용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왜 하냐면은 그 국가에서 다른 지역을 자연 보호를 할 때 기준지로 삼기 위해서 이 지역을 엄정 관리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이 지역이 중요하니까 과학적으로 연구조사 이것이 아니고요.
그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시금석으로 삼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문화재청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지역 제도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사실 모지역 제도 자체를 운영하는 취지를 약간 또는 상당히 저희는 오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환경부의 국립공원과 문화재청의 최전보호구역인데요. 문화재청의 최전보호구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법률상 목적 자체에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해서 상당 부분 이용을 전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헷갈려서는 안 되고요. 천연보호역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의 환경부의 자연공원 또는 국립공원 제도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보호지역이라고 보호지역 관련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천연보호역은 그 자체의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호지역 제도에 가장 충실한 방법이고요. 문화재보호법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 제도 자체의 완결성을 국내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섯 번째로 환경보호의 국립공원 제도를 실패한 것을 천연보호구역 이용 활성화로 대처하겠다는 것은 저희는 아직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특정한 보호지역, 공간을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때는 애초에 설계를 할 때부터 수용력에 대한 계산, 수용력 계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용 방식을 제한하는 부분들이 먼저가 검토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악산으로 인입되는 관광객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방식조차도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보호관리 정책에는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그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당황한 결정을 통해서 천연보호구역 제도 50년이 넘고 35년간 3번 이상의 결정을 했던 이 천연보호구역 제도에 앞으로 운영될 방향성을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다시 한번 케이블카를 구별하는 결정들을 내리고 천연보호구역 제도를 지켜나가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 요청을 드렸는데 정확히 10분에 맞춰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이로써 저희 전문가분들 민변 내에서도 환경 전문가십니다. 최정 교사님, 그리고 국제보호구역 관련 전문가이신 부산대 홍석환 교수님, 그리고 이제 민간 환경 정책 분야에서 또 전문가이신 명호 교수님 모시고 오늘 중앙행심위 재결 관련 검토 의견 들어봤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만약에 평당 변경 허가 거부 처분을 다시 내리면 향후에 어떤 절차를 또 밟게 되나요? 행심위의 또 의결을 거쳐서 다시 또 내려오면 말씀대로 하자면 문화재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길을 걸어서 거부를 할 텐데 그 수단이 계속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중앙행심위 결정을 선회하더라도 문화재 향유권에 대한 부분이 쟁점입니다. 향유권에 대한 대안 수단들을 문화재청이 고려하고 문화재로서 천연보호구역의 현재 이용 현황, 훼손 현황을 고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시설이 있음에도 추가해서 할 것이냐 도저히 그것은 천연보호구역 성격상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현상명령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지고 새로운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예양군이 또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럼 행정심판위원회는 새로운 문화재청의 독자적인 전문적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또 거쳐야 될 것이고요. 그 심의 내용에 따라서 문화재청은 다시 한번 이행재결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성재결은 안 됩니다. 재량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다시 한번 행심위에 그런 또 재심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이제 그 부분을 또 반영해가지고 심의를 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러지게 무한한 방법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통상적으로 추가적인 문화재청의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재심의 고려 사항에 포함된 고려가 결정이 있다고 한다면 중앙행심위에도 문화재청 권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혹시 다른 분? 네. 궁금해서 그 대결
저 이 내용을 보니까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왜곡이 많이 돼 있다, 내용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청구인 양강군의 그 청구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왜곡돼 있고,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특히 이 실질적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 그 식물 분야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설악산 국립공원 9곳 등산로에서 아무런 관리나 통제 없이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면 직접 밟는 현재 실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맞지 않은 얘기다.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제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런 관리나 통제 없이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판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공단이든 환경부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물 분야에서 이분들이 이 행심위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회피 이동 서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생태계가 다시 복원되는 것은 가능하리라 보지만 원래대로 생태계 회복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지는 예측 불가능하다. 삭도 온난화 사냥 행위에 바람직한 환경은 아니다. 그러나 차츰 적응을 예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과 뒤말이 사실은 여기서 회피 이동 서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면서 또 차츰 적응 예측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질문을 좀 속에서. 네. 이런 네. 내용을 가지고 그 우리가 뭔가를 할 수는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환경부나 공단이 여기도 뭐 행정기관이잖아요. 다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간단하게만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네.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